하루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뿐입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지만 오늘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땅콩과 카사바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밥을 할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밥해주던 엄마의 모습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도 늘어만 갑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추스른 할머니.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미안함에 서둘러 밥을 차립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한 오늘의 대가입니다. 고된 하루살이라도 서로가 있기에 견뎌냈습니다. 밥이 너무 무심해. 아픔의 여파 때문인지 할머니는 음식을 조금밖에 못 드시는데요. 아이다도 그런 할머니가 못내 걱정스러운지 밥을 먹는 내내 할머니를 지켜봅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딱딱하고 한기가 차오르는 바닥인데 이부자리라고는 비닐과 포대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옹기종기 살 부비며 잠을 청하는 이 시간엔 영락없는 장난꾸러기들이 됩니다. 감기라도 걸릴까? 변변치 않은 이불이라도 꼼꼼히 챙기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겠죠. 좀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그래서일까요? 다섯 식구의 이 밤이 더 쓸쓸하고 춥게만 느껴집니다. 날이 밝자 아이다네의 아침도 분주해집니다.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물을 긷는 것인데요. 공동 우물이 있긴 하지만 자매는 그곳에 가지 않고 숲으로 갑니다. 비가 자주 오는 터라 물은 더 더럽고 탁했는데요. 깨끗한 우물을 놔두고 이곳에서 물을 뜨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찾다 보니 어린 자매는 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청소며 집안일도 모두가 함께 나눠서 합니다. 아자리야, 두 사이에서 애플이에. 어리다고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 하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일어나시던 할머니가 오늘은 통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할머니 말씀을 믿지 않지만 딱히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자신이 답답하고 화가 날 뿐이죠. 왕일이한 어머니야. 어디 마지? 마침 뒷집에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두고 일하러 가려니 걱정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엔 막내까지 고사리 손을 보탭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지만 지금껏 씩씩하게 버텨왔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이제 잊으려 합니다. 원망도 그리워도 하지 않고 오롯이 할머니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혼자 계시는 할머니 걱정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엄마니까요.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차게 노래하는 거야. 알았지? 자, 시작.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 때로는 길 잃은 아이처럼 답답한 세상처럼 주저앉아 누군가 내게 다가와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만 있는 건 아닌지 이대로 세상을 포기하는지 한두 번의 좌절 경험한 우여곡절 속에 비로소 내 자신이 커진다는 걸. 세상이 너무 힘이 들어도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희망의 날들이 아직 더 많은 거죠. 이겨내겠어 쓰러진대도 그게 몇 번이 되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요. 우린 할 수가 있죠. 신비해 안 같아. 우리가 우리 고마 엄마 만났어. 엄마 하고나